안녕하세요. 팔레오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태 교수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팔레오공부 민사 비양육친과 감독 책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40021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제 성범죄 피해자의 가족들입니다. 이제 가족들이고 피고는 가해자의 친부, 이제 친모와 친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그리고 이제 당사자 본인, 이세 명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이 중에 친부, 그러니까 이혼한 친부입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그 사람이 상고를 했는데, 결국은 가해자 친부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그 원고의 딸인 것 같아요. 이 딸의 의사에 반해서 이제 나체의 모습을 촬영을 합니다. 근데 A라는 애는 17살이었어요. 17살짜리 A가 이렇게 이제, 나체를 이제 의사에, 몰래 찍은 거죠. 한마디로 몰래 찍습니다. 몰카를 한 거죠. 몰카를 이제 A, 그, 원고의 딸의 이제 몰카를 이제 찍은 거죠. 그 나체 모습을. 이제 이 17세 이 A라는 애가 피해자가 이제 만나주지 않으니까 카톡으로 피해자 사진을 보내서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하니까 이제 이 피해자가 A가 받은 보낸 협박하고 사진을 SNS에다가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올리고 그 상태에서 투신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7세인 A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의 부모인 원고들이 이제, A라는 사람, A라는 그 소년, 그 다음에 A의 모친, 그 다음에 친부를 상대로 이제 감독, 그러니까 부모 책임, 부생자 감독 책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이 A라는 애가 2살 때 이혼해가지고 같이 산 적이 없어요. 완전 따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도대체 이렇게 2살 때, 또한 15년간 따로 살아서 거의 남처럼 지냈는데, 그럴 경우에 이 아버지가 이 미성년자인 A에 대해서 감독 책임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양육을 하지 않는 친부, 친부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감독 의무자 책임을 지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혼 후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친권과 양육권이 없다. 따라서 자녀의 보호 교양에 관한 규정이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 물론, 이 아버지가 면접 교섭권은 있어요. 그 면접 교섭권에서 뭐 가끔 보겠죠. 근데 면접 교섭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만 예외적으로 뭐 실질적인 보호 감독을 한다든지 예견을 할수 있는 상황에서는 인정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로 살지만 뭐 주기적으로 만나가지고 애가 어떻게 되고 뭐 관심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있는 해서 애가 삐뚤어 가고 있는지 아닌지 혼내기도 하고 뭐 이런 사정이 있다면 감독 의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안 했다면 그런 게 없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감독 의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두살때 이혼해 가지고 15년간 자기 아이를 그냥 사실상 뭐 보지도 않고 뭐 이런 피고는 사실상 양육 감독 책임 의무를 안 지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미성년 자녀의 감독 의무자 책임은 양육 책임에 기반하게 되는데 이혼 후 따로 사는 부모는 감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근데 문제는 그러면 무책임한 비양육친이 감독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살더라도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만나서 애가 똑바로 가도록 유도하고 지도하는 부모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예 나몰라라고 한 부모는 책임을 안 지게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애가 어떻게 할 건지를 해야 돼요. 오히려 부모로서 그런 양육권을, 그러니까 면접 교섭을 주도하고 애들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아내 책임을 지워야 되지 않나.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사정이 오히려 더
특별한 사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책임을, 관심을 가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지운 단어가 아니라, 관심이 가질 수 없게 되는 특별한 환경, 뭐 외국에 산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감독 의무자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거는 좀 무책임한 비양육친에 대해서 오히려 책임을 경감시킨다는 의미에서 조금 아쉬운 판결이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이렇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